안녕하세요.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사범 TV의 아주입니다. 자, 오늘은 주짓수 체육관에 입관하자마자 인싸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동작은요, 바로 브릿지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. 자, 브릿지는 가장 처음에 배우면서도 마지막까지 아주 중요한 동작이죠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준비. 자, 네 번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바로 자, 이 동작이 브릿지인데요. 브릿지는 어느 때 활용되냐면요, 바로 주로 마운트를 탈출할 때, 제가 풀 마운트를 뺏겼을 때 마운트를 탈출할 때 씁니다. 바로 언제 상황이냐면, 자,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빼앗겼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딱 바닥을 짚게 만들고 다시 올라올 때 팔 하나를 끌어안는 쪽 방향으로 상대방을 브릿지 그래서 넘기는 이런 동작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브릿지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? 처음은 누워서 뒤꿈치를 엉덩이 방향으로 최대한 당겨줍니다. 왜냐하면 허리를 들어올릴 때 뒤꿈치가 자기 엉덩이에서 멀어지면 허리를 들어올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뒤꿈치가 엉덩이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엉덩이를 더 많이 위로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브릿지의 파워가 강해지는 것이 되겠죠. 그래서 뒤꿈치를 엉덩이로 최대한 당겼으면 다리 무릎은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이 좌우로 넘어지지 않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죠. 그래서 어깨 넓이만큼 벌렸으면 브릿지 허리를 들어 올리면서 시선은 대각선 위를 바라보고 손도 같이 그 방향으로 딱 찍어줍니다. 그러면 요 브릿지 한번 동작이 완성되겠죠. 내려오고, 자, 반대로 허리를 들어올리면서 반대로 원위치, 다시 들어올리면서 반대로 원위치, 두 번 연속 시작. 하나, 둘. 그래서 요 동작이 첫 번째로 브릿지 동작이 되겠죠. 자, 두 번째는 새우 빼기 동작이 되겠습니다. 새우 빼기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주 중요한 동작이죠. 자, 우선 누워서 다리를 뻗은 다음에, 자, 오른쪽부터 네 번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바로. 자, 이 동작은 이제 새우 빼기라는 동작이 되겠는데요. 브릿지와 마찬가지로 마운트를 빠져나올 때, 다른 데도 물론 쓰이지만,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마운트에서 빠져나올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마운트에서 상체를 세우고 있을 때, 이런 식으로 세우고 있을 때 상대방의 아랫배를 밀어내면서 다리를 딱 접어서 새우 빼기 동작으로 상대방의 마운트를 빠져나오는 이런 동작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. 자, 한번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똑같이 누워서, 자, 새우 빼기를 할 때, 연습을 할 때에는 우선 다리를 먼저 두 개 다 쫙 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다리 둘 중에 다리 하나를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접은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몸을 앞에 손을 방어를 해주면서 몸을 틀어줍니다. 그러면서 접은 발을 이용해서 엉덩이는 뒤로 빼고 그 상태로 인사하듯이 쭉 가서 위에서 항공뷰로 보셨을 때 새우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원위치, 반대쪽 마찬가지 접어서 보면서 인사하듯이 엉덩이 빼고 둘, 자, 두 번 연속 시작. 하나, 둘. 바로. 자,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새우 빼기 동작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크니컬 스탠드업입니다. 이것도 아주 중요한 동작이죠. 자,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. 자, 테크니컬 스탠드업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작. 하나. 다시. 자, 둘. 자, 요 동작이 바로 테크니컬 스탠드업 동작이 되겠습니다. 자, 테크니컬 스탠드업은 언제 활용되냐면요, 제일 기본적으로는 우선 상대방한테 밀려서 넘어졌을 때입니다. 우선은 이제 한쪽과 저를 밀어서 넘어뜨려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게 되면 안면이 노출되겠죠.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넘어지자마자 방어, 그 다음에 발을 이용해서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고, 그 다음에 빼서
공간을 유지하면서 일어나는 동작들이죠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상대방이 밀어내면 들어오기 전에 방어, 그 다음에 공간 유지 빼면서 일어나주는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. 자, 한번 천천히 한번 배워볼게요. 자, 앉아서 자, 낙포! 그 다음에 다리를 둘 중에 다리 하나를 접어줍니다. 접고 그 다음에 접은 쪽 다리의 손이 상대방을 향해서 견제를 해주게 됩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나머지 손이 자기 엉덩이 뒤에다가 베이스를 짚어서 일어날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.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꼿꼿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다리를 편하게 뒤로 빼기 위해서는 몸을 살짝 틀어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발로 한 대 차주고 뒤로 쭉 빼줍니다.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방어 동작을 취하면서 일어나시면 되는 거겠죠. 자, 다시 한번. 자, 낙법 시작. 자, 앉아서 다리 접고 그쪽 방향 손, 그 다음에 뒤방향 베이스 차주고 뒤로 빠지고 일어나고 요 동작이 테크니컬 스탠드업이 되겠죠. 자, 네. 자,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슬라이딩 동작이 되겠습니다. 자, 슬라이딩 동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우선은 양손으로 베이스를 짚고 엎드려 뻗쳐 하듯이 베이스를 짚고 대각선 손발이 쭉쭉 미끄러지면서 오른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넷. 요 동작이 바로 슬라이딩 동작이 되겠습니다. 슬라이딩 동작은요, 언제 쓰는 거냐면요, 바로 태클을 실패했을 때 쓰는 동작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응용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방법을 가르쳐 드려 볼게요. 자, 첫 번째 상대방한테 태클 들어갔는데 잘리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다시 카운터를 할 수 있는 동작이 되겠죠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자, 그래서 구분 동작을 통해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엎드려 뻗쳐 동작을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한쪽, 만약에 왼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오른발이 왼손을 향해서 미끄러지듯이 쭉 가주시는 거예요. 발바닥이 진행 방향을 향하게, 바뀐 게 아니고 진행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.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손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기역자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밀어주셔야 됩니다. 다시 번지. 다시 이번에는 왼발 기준으로 대각선을 미끄러지면서 쭉. 다시 번지. 자, 두 번 연속으로 할게요. 시작. 하나. 다시요. 처음 보세요. 다시. 자, 두 번 연속 시작. 하나. 둘. 자, 그리고. 자, 그래서 오늘은 주짓수 체육관에 등록하자마자 일사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. 연습 철저하게 잊지 마시고요. 주짓수 눈으로만 시청하지 말고 바로 근처에 있는 도장 입관하셔서 저희 체육관에도 좋고 자, 입관하셔서 열심히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. 박사범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. 한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